여러분, 우리 또 못 만나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오늘 아이싱 쿠키 할 건데 재료는 일단 쿠키 재료부터 소개할게요. 버터, 설탕,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물엿은 가운데라 계량하라고 그랬죠. 물엿, 계란 하나, 양옆분 이렇게 들어가고 젓가루용 가루 두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. 버터는 실온에 있는 게 좋아요. 실온 상태의 버터를 핸드믹서 쿠키는 손 거품기로 가능해요. 근데 버터가 완전히 마요네즈 상태가 돼 있는 걸. 이것처럼 실온에 없던 걸로 하면 힘들어요. 선생님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
손 거품기로 마요네즈 상태인 버터를 가볍게 섞어주면 더 빨리 끝나고요. 버터가 실온에 없었다 하면 밑에 따뜻한 물 대고 중탕 하셔도 돼요.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크레마 자체가 되게 지금 어려워요. 자, 이렇게 버터를 하셨으면 그 위에 박력분, 여기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아요. 아이싱 쿠키는 부풀면 안 되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는 넣지 않고 박력분. 치는 이유는 불순물이 혹시 들어갈 줄 모르고 밀가루가 이렇게 덩어리가 진 게 있어요. 채를 쳐주면은 반죽을 할 때 덩어리 지는 걸 방지해요. 그리고 반죽. 반죽은 간단해요. 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. 이게 수분이 별로 없는 쿠키라서 주걱으로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. 냉장 유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. 요즘같이 겨울에는 그냥 바로 해도 냉장 유지 없이 바로 해도 들러붙거나 이런 게 좀 덜해요. 여름에는 냉장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뭉치는 이유는 밀기 편하게 이렇게 만지다 보면 버터가 녹아서 또 손에 달라붙거든요.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가루를 손에 묻히고 집에 크리스마스 쿠키 커터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하셔서 아이싱 하셔도 돼요. 아이싱 쿠키는 뭐 자기 꾸미기 나름이니까.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쿠키 커터 예쁜 거 많이 있어요. 자, 선생님 기본 원형을 할 건데 이
요렇게 하나씩 묶을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타르트 틀이거든요. 이만한 게 없다. 이렇게 적당하게 이런 게 쓸 거 없다 하면 물컵으로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뭐 이런 컵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주셔도 돼요. 자, 그리고 한번 밀었을 때 많이 빼는 게 좋겠죠. 이렇게 해서 정리 조금 해주시고 아무리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갔어도 너무 따닥따닥 녹는 거는 사이사이에 열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이프 정도 두께는 한 0.5mm 그 정도 하셔도 돼요. 너무 얇게 하면은 데코를 올렸을 때 쿠키가 그 데코가 만약에 무거우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. 자, 남은 반죽과 본 반죽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는데 글루텐이 덜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요. 글루텐은 우리는 쿠키니까 박력분을 쓰죠. 글루텐이 가장 없는 거. 글루텐이 많으면 쫄깃쫄깃해진다고 그랬잖아요. 우리는 쫄깃한 쿠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삭한 쿠키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만져보시면 두께감이 일정화가 이렇게 느껴져요. 일정하지 않으면 조금 지금 이쪽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긴 안 찍을 할 때는 막 꽉꽉 채워서 하잖아요. 빨리빨리 많은 양을 제한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때는 여유 있게 마음 맞추게
해서 190에 윗불 190, 아랫불 170에 12불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. 색깔이 하얀 쿠키이기 때문에 색깔이 많이 나면 안 돼요.